한다고 그렇더라고. 복분자도 유명한가 본데 이게. 복분자 술 포도처럼 달짝지근해요. 한 잔 드셔보세요. 아니 그 술이야. 뭐 그냥 주스 같아요. 저는 늘 어디 가든지 특산물을 먹어야 된다고, 거기 가서 그걸 먹어보는 게 참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이런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그것만 먹으러 찾아가기는 힘들죠.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동네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유의 맛이 있으면 찾아보는 게 좋죠. 네, 장 오겠습니다. 네, 올려주세요. 오. 어머. 살았잖아요. 네, 살았어요. 아, 좋네. 꼬리가 이제 저기 제일 늦게. 아이, 장모님은 일단 드셔야지. 운전은 제가 해야 되니까 저는 잠만 받아놓고. 어이, 맛있네. 맛있죠? 뜨겁습니다, 그 대신에. 잘 드세요. 어우, 말만 들었는데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. 이렇게 해서? 아니 이제 여러 개를 쌓아야죠. 다 골고루 깻잎 넣고 마늘도 하나 딱 싸서 자 요거 드세요. 맛이 어때요? 왜 장어 맛이 없으세요? 글쎄 나는 뭐 그 특이한 맛을 몰라. 좀 좋은 놈이 돼서 그런가 봐. 장어는 내가 보고 온 장어 중에 제일 맛있네. 좀 깔끔하고 양념 하나도 안 했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. 그거는 맛있어요? 응? 그거는 맛있어요? 그거? 네. 뭐 그거? 좀 집에서 드실 거 음식은 좋아하시는구나. 우리는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다른 팀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? 체육대회 때요. 다리 안막이 조금 탐나긴 했는데. 깃발! 어떻게 된 거야? 너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사실은 그 사람이 깃발을 뺐을 뿐이지 거의 1등 했잖아. 우리가 1등 했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더라고, 변이. 네. 내가 들었어. 우리를 주라 그러더라고. 사람이 자상한 사람이더라고. 자기 장모님한테 너무 신경 쓰더라. 함서방네랑 또 다르게 장모님이랑 허물 없이. 어휴, 지내는. 어떤 때는 아부하는 것 같아. 여기가 재밌는 게 엄마 차를 가지고 서만으로 들어가요. 와. 지금 가는 데가요 온천인데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좋아요. 서울에서 구경 좋아요? 왔는데요. 여기 와서 물맛 보세요. 한 모금만 잡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소금인데. 네. 소금물 아니에요. 소금물 아닌데. 네. 바닷물. 물이 땅 속이 스미면서 나트륨 성분은 없어지고 염도는 한 10%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이렇게 짜게 묻잖아요. 네. 근데 입속에 소독이 될 것 같아. 근데 옛날에는 소금으로 입 닦았죠. 입 닦을 때 쓰시고. 예. 아니 먹기. 가글하세요. 목깊이 가글하면 너무 좋아요. 적응은 안 돼요. 저기 앉아서 발을 한번. 신발 먹고. 네. 담가보지 한번 어떤지. 올리세요. 약간 올리세요. 우와 뜨거운데요? 네? 안 뜨거워요. 우와 뜨거워. 안 드셨어? 아니 10초만 앉아서 10초만 견디면. 10초만 견디세요. 우와 뜨거워. 뜨거워. 끊어지 말아야 돼. 한번 딱 드시고 10초만. 대박 안 돼. 잘 안 맞나 봐요 저랑. 아니 안 맞나 봐요.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. 빨리 딱 아니 다리를 딱 간 거요. 이렇게 딱 잡고 바닥 쫙 더 해. 하나 둘 셋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이게 괜찮지, 뭘. 다리를 움직이면 이 따뜻한 정도는 아닌데 뜨거운데요.
사위가 너무 잘생겼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예, 2년 차입니다. 진짜 장모님.